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온 세상에 으뜸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사랑하는 영약 친구들 모두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시간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요, 사실 오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여기 교회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친구들 오늘도 새콤달콤한 하나님 말씀 먹으러 떠나볼까요? 준비됐죠? 할렐루야!
안녕 친구들, 난 영유아부 선생님이에요. 안녕 친구들, 난 영유아부 친구들 친구 히로야. 근데 히로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선생님? 난 아무 냄새도 나오지 않는데요. 히로야 미안하지만 너의 발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걸? 너 양말 새거 신은 거야? 아니요 사실은요 어제 신었던 걸 뒤집어서 다시 신었어요. 어제 보니까 사실 아직도 더러워지지 않았었거든요. 선생님 이 양말은요 새 것이나 똑같았어요. 히로야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양말은 매일 새 곳으로 갈아 신는 것이 어떨까? 근데 선생님이 너의 발냄새를 맡으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는걸? 아 진짜요? 예수님도 발냄새가 나셨나요? 아니 아니 예수님께서는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단다. 자 우리 함께 슈퍼 파워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시게 됐는지 알아보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할러데이를 알고 있나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또 뉴이어스 데이 아주 아주 많지요. 그러면 이런 할러데이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냠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할러데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신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이라는 큰 할러데이를 지키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할러데이를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모두 둘러모여 앉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사실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셨죠. 그리고는 정말 이상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글쎄 제자를 불러 한 사람씩 발을 깨끗이 깨끗이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또 먼지가 아주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그림처럼
발가락들이 모두 더러운 먼지로 뒤덮여 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쎄 손님이 집에 오시면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들이 손님의 발을 물로 깨끗이 씻겨주곤 하셨대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부름꾼들이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잖아요. 이때 제자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모두 깨끗이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들 모두는 나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그러니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따라하거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거라.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거라. 이 말씀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식사를 맛있게 시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다시 말씀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는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친구들, 선생님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떡이 몸이 되고 또 포도주가 피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아, 사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예수님의 몸과 또 흘리실 피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였네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서로서로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또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죠.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까맣던 마음이 이렇게 하얗게 된 것을요. 자, 오늘도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하게 잘했어요. 자, 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결심한 친구들은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서로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섬기는 착한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열심히 섬기며 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미워하는 친구들이나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정말 그 친구들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자,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나쁜 병균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대로 정말 열심히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섬기는 착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작은 헌금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 아쉽고 섭섭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차차로 나쁜 병균이 조금씩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알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항상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8월달 암송 구절 말씀 꼭 손동작과 함께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다 암기하면 선생님에게 영상 찰칵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멋진 상 보내주실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섭섭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요, 우리 사랑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다시 이곳 교회로 불러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 믿어요. 선생님은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네모 네모 영상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안녕 안녕.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you, goodbye to me.